한 주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감사함으로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는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감사하러 나왔죠 네. 주신 은혜를 감사하러 나왔어요 함께 오직 하나님 앞에 저희가 드릴 것은 감사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오직 이 자리에 영광 받으실 분 하나님 한분 뿐임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저희 10월 네. 31일은 어떤 날이냐면요. 우리 또 개신교에서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10월 31일이 종교 개혁 기념일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종교 개혁 기념일을 그렇게 어꼭 지키고 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개혁자들이 걸어온 길이 사실은 성경에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믿음의 길을 그대로 다시 드러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자는 하나의 방향이에요. 방향을 제시한 거예요. 예. 네. 그때 당시 로마 카톨릭에서 이미 너무나 성경을 자기들의 자의대로 해석하고 그것을 율법화해서 타락한 어, 그 상황 가운데에 있던 어, 믿는 자들이 그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사실은 종교개혁에서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두가 말씀을 잇게 된 거였어요 네, 원래 그때까지도 심지어 말씀, 성경이 집에 있는 걸 발견이 되면 이 징계가 내려질 정도로 아무도 성경을 읽거나 해석하지 못하게 하고, 이 허락된 성직자들만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도록, 그리고 이 모든 성도들은 그저 그 해석된 것에 따르는 것으로만 이렇게 가르치다가. 종교개혁 때 와서야 비로소 모든 사람에게 성경이 번역되어서 읽혀질 수 있도록 그게 종교개혁의 첫 번째 사실 의미예요 우리 모두가 직접 말씀에 나아갈 수 있게 한것 그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큰 의의이고 이것이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찾아올 수 있게 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종교 개혁 때 개혁자들이 밝혀낸 정리한 이 신학을 통틀어서 개혁 신학이라고 그래요. 개혁 신학. 네. 그래서 이 개혁 신학에서 그러면. 중심적으로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개혁신학에서 종교개혁자들이 그때까지 가리고 있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가려져 있었던 이 말씀의 원래의 뜻과 의미, 그 중심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언약신학이라고 해요. 언약신앙 또, 또한.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바라보는 것이 계약신학, 개혁신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과 구약, 어, 성경을 구분할 때, 또한, 저,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구약, 예, 옛, 뭐죠? 약속. 예, 신약, 새 약속. 예,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것으로 구분이 돼요, 성경이. 예. 그래서 성경의 전체에서 계속해서 말씀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언약이에요. 언약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언약들이 뭐냐면 노아를 통해서 언약하신 무지개 언약. 그래서 다시는 물로이 인류를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가운데서 이끌어내셔서 구원하시겠다. 라는 뜻을 그 안에 내포하신 그 언약이에요. 아브라함과 또한 할례로 맺으신 언약.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내시겠다. 또 이제 가장 우리가 잘 아는 모세와 시내산에서 율법으로 맺으신 언약. 이 법을 따라 사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삼으시겠다. 그리고 이제 이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구약의 예언자들도 심지어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이제는 영원한 은혜를 베푸실 것을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신약에서 와서는 또 어떤 언약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하셨어요. 예. 여기서 무슨 언약을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다락방에서 뭘 기념하셨냐면 뭘 기념하셨어요? 유월절을 기념하셨어요. 유월절. 예. 유월절이 뭐예요? 저번 주에 저저번 주에도 계속 얘기했듯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출해 내신 그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과 본인 자신의 희생을 연결하시면서 6월절을 기념하시면서 그 피로,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네. 이것이 이제 또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신약에. 그래서 영, 우리는 성경에서, 구약에서 신약까지 계속해서 뭐의 반복입니까? 언약의 반복이에요, 언약. 우리가 개혁신학을 언약신학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성경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언약이 하나님이 구원사역을 이루시는 그 중심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언약이 없이는 결코 우리가 성경을 절, 제대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혁 신학에서는 이런 언약의 관점의 틀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봐요. 그리고 성경 전체가 결국은 우리가 성경의 이름조차도 구약 신약으로 신학,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듯이 언약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약자들의 오랜 연구와 역사 속의 성도들의 이 신학, 신앙 고백들에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함께 고백하는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 이러한 신앙 고백들 속에서 이제 개혁교회는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핵심 요소들을 정리해 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개혁교회는 언약을 크게 이제 조금 제가 오늘은 설명, 개념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나눠요. 세 가지. 그래서 첫 번째는 구속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구속의 언약 잘 기억하세요. 구속의 언약 두 번째는 네, 이 신약적 신학적 용어로는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행위 언약보다는 그냥 첫 언약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언약 그리고 마지막은 은혜의 언약입니다. 은혜의 언약 언약.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약이라고 하면 언약이 무엇인가요? 언약? 두 당사자 혹은 다수의 당사자들 간의 합의죠 합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인간의 삶 속에서도 이 언약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크게 봤을 때는 우리가 국가론에서도 계약, 계약론, 계약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회계약, 사회계약론이죠. 그래서 이 예, 어떤 사상가들은 국가의 성립이 우리 국민들의 개개인의 개개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서로 약속한 것이다. 그게 국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정부 통치를 하는 자들과 통치를 받는 우리 국민들 사이에 또 합의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맞죠? 네. 우리가 그래서 그 계약하에서 계약 안이안 안 지키면 투표로 다시 뽑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우리가 계약을 한 것들이에요. 동의해서 그 관계를 정의하는 법이 있죠. 헌법들, 국가의 헌법들이 이것에 해당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 우리가 이제 언약이 적용되는 것이 결혼이에요. 네. 결혼이라는 것도 그저 어떤 조건을 <laughs> 서류를 만들어 놓고 도장 찍는 게 아니라 서로 언약을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물론 그 전제 조건은 사랑의 언약이겠지만, 네. 우리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잘 사랑하고 살자라는 언약이잖아요. 네. 그래서 쌍방간에 그러한 약속이 성립되고, 그러한 우리 서, 쌍방간의 안목적 혹은 명시적인 조건들로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이제 저희가 지금도 최근에 이제 우리 관련된 분께서도 이제 계시지만 파업들을 하시잖아요. 노동자들께서 노동자들께서 파업을 하는 것도 뭔가요? 지금 계약이 부당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만큼의 어떤 대가를 내가 받지 못하고 있다. 라는 것을 항의하기 위해서 더 합리적인 조건의 내용으로 내가 계약을 다시 얻어내기 위한 이 행동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뭐냐면 서로 어, 사용자와 노동자 간에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서 양측, 양측이 만족할 만한 계약으로 다시 합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계약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이제 우리가 구속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죠. 구속 언약. 이 구속 언약은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사실은 잘못된 치유친 신앙을 갖게 될 위험성을 위해서 신학적으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과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하나님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세 분이시자 한 분이신 그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연합하여서 합의하신 내용이 있다. 이것이 구속 언약이에요. 그것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로 합의하신 거예요. 영원 전부터. 네. 그게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쌍방 합, 서로 간에 합의하신 언약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온전한 연합된 이 사역으로 우리가 보기 위해서 구속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네. 우리 외우시는 이준영 님 한번 <laughs> 네. 아 저기 적혀 있네요. <laughs> 네. 네. 큰 소리로 우리 이준영 님께서 한번 봉독해 주시죠. 아, 네, 이 구절을 굉장히 우리가 유명하고 잘 아는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말씀 속에서도 보시면 서로간의 약속이라는 게 어느 정도 드러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가서, 가셔가지고. 좀, 얘네들 좀 어떻게 좀 저의 얼굴 봐서 용서해 주세요 라고 설득하셔서 용서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다시 얘기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으로 보내신 거예요.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가셔서 얘네들 좀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세상으로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이거 굉장히 이 부분에서 많은 이단들이 탄생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가셔서 애걸복걸해서 하나님을 이 땅에 끌어내린 게 아니에요. 네. 네. 다시 말하면 구속을 계획하시고 자신의 구속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역을 누가 계획하셨, 누가 이루게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4세기에 니케아 신조에 의하면요. 그리스도께서 그의 구원 사역을 행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승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서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성부와 성자께서 함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사역이 적용되도록 성령으로 인해서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 아들 예수님께서 함께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한다고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다죠. 성령을. 네. 따라서 아버지께서 성자를 보내시고, 성부와 성자께서 함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여기에 어느, 약간의 이제 우리가 좀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는데요. 잘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기가 쉽냐면 우리의 대속의 사건은 예수님 덕분인 것으로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여기에 아버지와 성령의, 성령은 별로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또, 또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그래서 보내주신 게 뭐예요? 성령이시죠. 그 성령의 과정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성화의 과정은 성령께서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지 아버지와 아들과는 관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전히 아버지와 아들께서도 사실은 우리의 모든 삶의 성화 과정에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창조사역의 전체에 있어서. 이 모든 계획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한 분의 사역.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속하신 구 구원 사역의 모든 역사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의 모든 과정 이 우리의 구원 사역의 모든 과정에는 다성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아버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모든 분이 다 관여를 하시고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굳이 우리가 구속 언약이라고 이렇게 따로 분류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사에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시험인데요. 크게 두 가지의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아버지와 아들이 나눠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약간의 서로의 의견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범죄한 인간을 심판하고 싶심판하시겠다는 어떤 그 분노를 아들, 한, 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잘 설득하고 이렇게 자기가 본인이 인간을 이렇게 회개하게 해서 그 진노를 거두시게 하고 나서 그 모든 일을 다 성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어왔던 오류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마지못해 한다는 생각이. 에요 이걸 어디서 이제 이 힌트를 좀 얻기가 쉽냐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 전에 벳샤판에서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렇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면 아 저는 별로 내키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라면 하, 그냥 어쩔 수 없이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코 주님께서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곧 나의 목적이라는 그 고백이 그 속에 끊이지 않으셨고요.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하신, 하라고 하신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계속 함께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 고백을 하세요. 요한복음 17장 4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온 마음을 다 드려서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수행하심으로써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오직..." 그 모든 존재의 목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저 하나님과 예수님의 구분을 두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게 어떻게까지 가냐면 어려운 말로 이제 그냥 듣고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가현설이라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오신 게 육신을 입고 오신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고통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모든 사건이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냥 환상으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다.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이 진짜 하나님이 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뭐 고통받고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식의 생각을 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이 개혁주의에서는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또 신학적인 용어로 양태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식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구속 언약의 핵심,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그 언약의 핵심은 영원 전부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연합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 속에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다음으로 우리 측의 언약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첫 언약과 새 언약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더더큰 신학적 이 논제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개혁신학에서 이첫 번째 언약 첫 번째 언약이 어디서부터 시작, 시작할 것 같으세요? 김범자민님 첫 번째 언약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에? 어디? 구약 <laughs> 첫 번째 사람과 하나님이 맺은 약속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나와요. 네, 아담과 하와. 그것을 첫 번째 언약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 언약. 아담은 여기서 아담으로부터 나온 모든 자손인 전 인류를 대표해요. 네,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다 나오게 됐잖아요. 생기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우리 인류를 대표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과 첫 번째 약속을 하시는데, 무슨 약속이냐면, 무슨 약속이에요?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그들이 순종했을 때 받을 축복과 불순종했을 때 받을 징계를 말씀하십니다. 사실상 이것이 무슨 약속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인간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약속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받을 축복과 불순종했을 때 받을 결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창조주의 명령을 어길 때 인류에게 내려질 징계가 여기서 선언이 됩니다. 선언이 돼요. 이제 아담과 하와의 그의 후손의 운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에 다 달려있게 됐어요. 다시, 한,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게 됐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개혁신학에서는 다른 말로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순종을 하나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살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는 이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하나님과의 계약이에요. 이 부분에서 어떤 학자들은 이 행위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구분되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들을 동산에 두시고 모든 것을 주시고 영생을 가지고 살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자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 타락한 사람을 구원하실 의무가 있는 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첫 언약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가 거기에 전제가 돼 있기 때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담의 언약의 특징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최초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조건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행하느냐 이행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 이 아담의 언약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함으로써 그첫 언약을 범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과 그들의 대표 그들로 대표되는 우리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창조의 언약을 어긴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이 아담의 언약이 언약이다라고 기록한 성경이 호세아 6장 7절에 있습니다. 호세아 6장 7절 보시면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내게서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네, 여기서 보시면 아담의 언약을 아담이 언약을 어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걸볼수 있죠. 네. 여기서 또한 가지의 질문이 있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 우리가 나는 그런 약속한 적 없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종교를 믿고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종교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과연 언약이라는 것에 관, 관심이나 있을까요? 네. 관심도 없겠죠 네. 그러나 이것이 그들이 이 언약에 관계가 있다는 것이 무슨 무슨, 어디서부터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언약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언약을 세우실 때, 아담과 하와하고만 약속하셨을까요? 이 약속은 모든 피조물과의 약속이에요. 모든 인류와의 약속이고요. 여기서 하나님과 아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맺으신 이 언약은 인류 전체와 맺으신 언약이라는 것이 성경의 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언약을 무시할 수 있고 부정할 수 있지만 없앨 수는 없어요. 여전히 그 언약은 인류 모두에게 유효하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약속한 적 없는데요라고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 있으니까요. 우리가 창조된 피조물로서 지게 되는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 약속을 무시하고 있는 그 자체가 사실상 아담과 하와의 약속을 무시한 그 죄의 상태에 머물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유죄를 선고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계속 우리의 죄는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남으로써 죄에 빠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창조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위반했어요. 다. 우리 모두가 피조물로서 창조자와 지켜야 할 기본적인 계약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계약이었다는 것 거예요. 즉 우리의 계약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과의 맺은 계약이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위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언약을 어긴 사람들로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담에게서 하나님 아담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벌써 뭘 약속하시냐? 뭘 약속하세요? 구원자를 보내실 걸 약속하세요.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다. 이미 그리스도를 아담에게서부터 약속하신다는 것이죠. 아버지 앞에 죄를 범한 이 세상에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아담에서부터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법을 어긴 이 죄는 사실 우리 인간이 존재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에요. 우리 아버지의 법이 자체가 다시 말하면 인간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계약 조건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뿐이에요. 그법 우리가 그 계약을 지키지 못한 것이 우리의 죄가 죄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행위 언약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첫 언약을 지키는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이제 인류는 첫 번째 언약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어떤 운명에 처했습니까? 멸망할 운명에 처했어요. 다 죽어 죽어야 돼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다. 그러나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타락한 그첫 번째 시점부터 어떻게 하셨습니까? 벌써부터 자신을 낮추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의 손길을 뻗고 계시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들의 벌거벗음을 덮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할 자를 보내셔서 구원할 것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뭐가 시작돼요? 은혜의 언약. 예. 여기서부터 은혜의 언약은 이미 시작됐어요. 그리고서 이제 뒤에 이어서 이 언약은 누구에게 또 주어지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고 모세에게 주어지고 이 언약은 구약 전체에 걸쳐서 첫 언약에 의해서 아담이 범, 범한 이 언약에 의해서 유죄가 확정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류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하시고, 백성 삼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약간의 혼동이 있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착각이 뭐냐면, 구원, 구약의 성도들의 구원 방법과, 신약의 성도들의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사상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3장 4장 5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제가 일부만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장 1절부터 보시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로움을,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빚으로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네. 의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그런 즉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혹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는 어떻게 여기셨느뇨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왜 받았냐면,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이는 무할례자로서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바오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계속해서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결국 구약의 구원도 우리 신약과 마찬가지로 은혜에 의한 것이라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 또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요. 할례를 통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 그, 즉, 우리를 구원하실 일을 보내실 그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하나는 약속이고 하나는 성취예요. 우리와의 차이가 있다면. 구약에 믿는 사람들은 미래에 오실 약속된 구속자를 바라보고 그 미래에 오실 구원자의 그 믿음을 두었어요. 그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믿으면 돼요. 똑같아요. 사실. 우리는 이루어진 일의 사건에 그 역사에 믿음을 두는 자들이에요. 따라서 구원은 기본적으로 그때나 지금이나 어때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네. 차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 이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사실, 그즉 기정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정사실을 믿으면 돼요. 그냥 다시 말하면 첫 언약을 깨뜨린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자비에 의한 것이지 예. 우리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어떻게 의롭게 돼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어 어떤 심판을 행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 그러한 기준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미 실패한 우리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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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그이후로 주신 유세 모세의 율법조차도 뭐라고 사도 이 사도바오로 말씀을 하시냐면 지키라고 구원받더라고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요 뭘 위해서 주셨겠어요? 이미 너희들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어 얘들아 그걸 어떻게 해야 돼? 기억해. 알아. 너희가 이미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다는 걸 기억하라. 그리고 또한 뭘 기억해야 돼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계신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 그것을, 그런 분이심을 믿고 순종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해서 구원받기를 원해요. 이것이 사실상 창세기에서부터 싸워온 인류의 싸움이고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인간이 뭘 해서 어떻게 하겠다. 종교개혁도 다이 싸움입니다. 뭘 인간이 해서 하겠다는 것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돌이키는 그 모든 역사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예요. 자신의 공로로 의롭게될수 있고 하나님의 들어,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기를 사람은 좋아해요. 일만달란트 빚진자의 비유에서 같이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갚을 수 있는 회생능력이 없는 그 불가능한 빚을 진자라고 우리는 믿고 싶지가 않아요. 믿고 싶지가 않아요. 첫 언약이 이미 우리에게선 깨어졌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요. 율법은 애초에 우리가 행위로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젊은 관원이 어려서부터 모든 것을 지켰다 했을지라도, 딱한 번이라도, 조금이라도, 아무리 착하게 산 우리 이진우 형제님이라도,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나를 중심으로 조금이라도 생각한 적이 있죠? 조금이라도. 그러면 이거는 죄로 여겨지고 이것이 우리는 스스로 되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네. 한 번이라도 죄를 범하면 우리는 스스로 그 상태를 되돌이킬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온전한 상태라는 것은 어때요? 세차를 뽑았는데 기스를 복원한 흔적이 있어. 이렇게 불빛을 비춰보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도장을 새로 하면 티가 안 돼요. 그러면 새 거예요, 아니에요. 안 사겠죠. 네. 아무리 작은 기스라도 보수한 이력도 없는 것을 우리는 완전한 상태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양심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착하게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흠과 티가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심지어 의도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태생적으로 자기를 위한 의, 이기심으로 이미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오염돼 있어요. 이미 따라서 첫 언약과 은혜 언약 사이에 있는 이 차이가 왜 여기에 차이를 두, 우리가 두게 되냐면.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제 조금 여기서 여기서 가질 수 있는 혼란에 대한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가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요,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한 오직 믿음, 네. 오직 믿음이라는 이신칭이 어려운 말로. 이신칭의에 대한 교리를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에서 구원은 오직 은혜에 의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의문이 들 만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그러면 첫도 언약은 어떻게 되는 거냐? 아담의 그 범한 그 약속은 그냥 없어지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은혜 언약과 그 아담의 첫 언약은 구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치유칠 수 있는 관점들을 신학적으로 잘 정리하기 위한 거예요. 다이 신학이라는 건 결국 치유친 관점에 대한 이단적 사상을 바로잡기 위한 거예요. 그러나 이두 언약은 또한 사실은 분리할 수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은혜 언약은 최초의 첫 언약이 결국은 결국은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입하신 게 은혜 언약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하시는 것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저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하시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 네. 누가 순종 안 했어요? 아담. 누가 순종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결국은 뭐에 의해서 구원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불순종한 아담을 대신해서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 받게 된 거예요. 성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네. 우리의 순종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혹은 은혜에 의해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심지어 그 구원하는 순종조차 우리의 것이 아니고요 완벽하게 그첫 언약을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인 줄 믿습니다 그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바울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지막 아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냐하면 아담이 실패했던 그첫 언약을 성취하시는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세상은 파멸에 이르렀으나 다른 한 사람의 순종하심에 의해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심으로써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언약의 축복을 성취하셨어요. 얻어내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얻으신 그 언약의 모든 축복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네. 따라서 약속하신 그의 백성들을 끝까지 구속하시고 얻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은 내가 어떻게든 끝까지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음으로써예요 자신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저를 대신하셨다는 것을 그저 우리는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 받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신 분의 완전한, 완전한 순종에 의한 것이라는 그 의미에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뭘 성취했어요? 첫 언약. 인류와 맺으신 첫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켜야 할 모든 언약은 다 어떻게 됐어요? 성취가 됐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피조물들의 짐을, 피조물들의 타락의 그 징계를 처음부터 지기했다고 합의하시고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세우신 그 피조물과의 언약을 자신의 완벽한 순종에 의해 완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이 성취됨으로써 얻는 모든 혜택을 누구에게 주시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한 순종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얻으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그리스도에게 둘 때, 그리스도는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충만함과 풍성하심이 우리의 것이 될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에요. 네. 구약은 율법의 언약이고 신약은 은혜의 언약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구약은 실패해서 폐기 처분하고 하나님께서, 아, 이거는 안 된다, 실패했어. 아, 끝. 신약 다시 시작.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은혜의 언약은 사실 창세기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은혜, 은혜의 언약은 일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언약은 기를 잃은 우리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값없는 은혜에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우리 모두 또한 아직 기다리는 약속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뭐예요? 뭐예요? 다시 오실 주님.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이 땅에 그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고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어느 면선 비슷하죠. 구약의 백성들과 우리도 여전히 그 언약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 그 우리의 삶의 믿음의 과정이 남아 있어요. 네. 물론 우리는 이미 이루신 사실 예수 그리스의 도 구원의 역사적 사실을 그저 받아들임으로써, 믿음으로써, 그 재림의 약속조차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서 현재의 삶 속에서 받아들이며 누리며 살수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약속에 완전하게 성취하시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자들로서의 믿음. 그 믿음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 믿음의 자, 자녀들로서 가져야 할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상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이 믿음의 길을 우리도 가야 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하나님의 언약의 믿음의 길이에요. 네. 오늘 저희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굳게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